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수많은 종목들 진단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이 조금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동안에 저희 또 유튜브 채팅창 다녀오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들 와주셨죠? 제갈공명님께서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 금용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아, 연결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요? 네. 아, 이 코인 한창 정말 좋았을 때 많이들 접근하셨던 종목인데, 자, 우리 기술 투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죠. 아, 한 6,300원 정도 되고요. 예. 비중은 다시 계산해보니까 한 5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50%요? 예. 알겠습니다. 아, 비중이 많으신 걸로 보니까 사실 우리 기술 투자 워낙에 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조금씩 비중을 높여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 그죠. 처음에는 50%가 다 안 됐고요. 그렇죠. 예, 물타기 해갖고 이제 이렇게 예.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술 투자 그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자, 그래서 이 관련돼서 참 많이 갔던 종목인데 고점이 12,000원, 13,000원 요 정도 부분이었고 그때와 비교하면 뭐 60%, 70%가량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아유, 처음에도 그걸 계속 거래했었는데요. 저 옛날에. 예, 예. 네, 그러다가 좀 많이 빠진 줄 알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 이전에는 수익을 좀 보셨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예.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물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때라고 해도 그 다음부터 더 많이 내려가서 이게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우리 기술 투자 예. 과연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그 점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예.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요? 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지. 네. 아,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에 앞으로의 대응하는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와 함께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자, 전문가님. 우리 기술 투자 참, 많이 언급이 나도 종목이긴 한데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중도 좀 많으시거든요. 어떤 전략이 네, 가능할까요? 네, 뭐 우리 기술 투자 하시면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벤처 캐피탈. 그렇죠.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이제 그 벤처 기술 이런 전반에 이제 꾸준한 투자를 해온 우리 기술 투자인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뭐 반도체 부분 특히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 지금 섹터 종목들이 대내적인 악재에서 계속 뭐 흘러내려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고요. 예. 또 하나 최근에 뭐 알겠죠. 위믹스 예, 코인 관련해서 우리 국내 그 4대 빅 거래소 네. 이런 이제 관련 투자했던 기업들이 연관해서 지금 약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코인 이런 관련 기업들이 있어 갖고 좀 성장세라든지 이제 전망이 이제 아주 밝지만은 않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6,300원에 60%라면 상당히 지금 많이 비중을 좀 실으신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50% 갖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 60%라고 예, 얘기를 이제 방금 예, 50% 60% 뭐 비슷하죠. 둘 다 많아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대내적인 악재에 의해서 이제 벤처 투자 기술 이런 우리 투자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국내 장세가 살아나야 되고 기술주 관련해서 투자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양호하게 펼쳐져야지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가 지금 성장 동력을 얻고 상승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이런 예. 부분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우리 기술 투자의 지금 재무제표를 봐도요. 지금 안타깝게도 네. 계속 지금 적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차트상
6,300원에 60% 들어갔으면 비중이 이제 상당히 그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미끄러지면서 물을 계속 타신 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봉상이나 월봉상 보면 이제 4,000원대가 어느 정도 지지대가 아닌가. 4,000원대가 이제 심리적인 지지대면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되는 충돌이 나는 그런 경계선에 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4,450원에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60% 정도 들어가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금 비중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물론 현금 비중이 얼마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매수하고 진입하실 때면 이런 비중을 항상 이제 주가라는 건 희망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희망회로 돌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1년을 두고 봤을 때 이제 주가 상승이라는 건 평균 3개월 정도는 상승장이고 네. 3개월은 보합장이고 6개월은 이제 하락장이라고 이제 봐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모든 이제 주식 시장의 흐름 이때 역대 기록표를 봤을 때는 그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다른 종목 진입하실 때는 이제 비중을 좀 자금 예산에 맞춰서 좀 여러 종목을 한 예를 들어 10종목이다면 한 10% 정도씩 이렇게 분산하는 뭐든지 분산해서 분석을 통해 갖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리 말씀드린다면 4,000원이 어떤 지지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예. 여기서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현금 비중이 있었다면 좀 물을 타시길 좀 권장해서 중간 단계 왔을 때 비중을 좀 덜어냈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이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이런 이 벤처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상이 살아나고 기술 벤처 또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전반적으로 바이오 환경 종목들이 살아나 이제 같이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을 언급드리고요. 그러니까 4,000원대에서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추가 매수하셔갖고 중간 단계 왔을 때 비중을 덜어놓고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 근데 대신에 현금 비중이 없다면은 지금 와서 무슨 뭐 손절하는 거는 네. 뭐 권하고 싶진 않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의미 없는 또 손절이니까 시간을 갖고 이런 전략적으로 저점에서 한번 다시 접근해보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반기 연초까지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을 내년까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손절님 일단은 4,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력이 조금 있으시다면 4,000원 라인 정도 비슷하게 왔을 때 그때 조금 비중 다시 좀 늘리시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이후에 다시 좀 줄이시고 해서 손실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종목 단기간에 빠져나오기는 참 어려운 종목이니까 내년까지도 시간을 좀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 저 지금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예. 지금 손절할 수는 좀 없고요. 자금은 네. 그렇게 없는데 그럼 좀 기다리는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전문가님 조금 기다림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현금 비중 저도 봤을 때는 60%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네. 지금은 4,000원까지 혹시나 내려온다면 저는 거기서 어떠한 기술적 반등 및 추가 반등은 분명히 있다. 4,000원을 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저도 좀 기대하고 예상하고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좀 느긋한 마음으로 이왕 이렇게 뭐 크게 좀 물려 계시지 않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전반적인 증시가 대내적인 악재가 좀 해소되면서 같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네.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손님 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상승 동력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시다가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판단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때쯤에 네. 다시 한번 답답하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아, 첫 번째 종목 우리 기술 투자였습니다. 참 우리 기술 투자 이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거기에 연결되는 종목들이 많았죠. 뭐 메타버스부터 NFT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굉장히 광풍이 불었을 때 주가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니까 반대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시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손절을 해버릴까까지도 생각을 하실 정도로 참 어려움이 있는 종목인데, 아무쪼록 방금 전문가께서 언급해드린 대로 일단은 조금 견뎌가는 구간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힘을 좀 내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튜브 종목인데요. 아, 신유석 캐스터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25-8200, 전화는 02-325-82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에 남겨주신 종목 진단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비님, 효성 첨단 소재에 관한 종목 진단 신청해주고 계시고요. 소스라님, 효성 OMB에 관한 종목 진단, 그리고 우비님, 윤겸 전문가님, 제 종목 매운맛으로 좀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셔서 우비님의 종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고요. 51만 2천 원에 50% 들고 계시네요. 종목 상담 꼭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네, 일단 차트를 좀 살펴보면 5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정말 들고 계신 지 일단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중에 아마 매수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으신데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종가가 31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손실이 좀 상당히 크시네요. 37%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시고요. 효성 첨단 소재, 수소차 관련주면서도 탄소 섬유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특히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좀 개발하는 그런 업체로 효성 첨단 소재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우주 항공 분야에서 이 초고강도 탄소 섬유가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소식에 좀 한때 주가 좀 잘 가나 싶었는데 주가 좀 다시 좀 내려오면서 지금은 지지부진 횡보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일단 비중도 많으셔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윤겸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윤겸 전문가님, 효성 첨단 소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 네. 좀 어지러질하네요. 네. 예, 51만 2천 원의 비중이 또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을 지금 실으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을 때인데 거기서 더 많이 밀렸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5월 전으로 아마 그쪽에서 이제 좀 상승을 기대하고 그렇죠. 상승을 기대하고 아마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딱 고라인 같아요. 예. 지금 그 5월 이후 6월부터 계속 이제 밀려서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화학 섬유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갖다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특성이 있습니다. 네. 효성 그룹이 또 이제 3분기에 지금 부진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적자를 지금 면치를 못했고요. 지금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이제 상반기는 전년 동기에서 좀 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효성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뭐 회사 사정이 지금 여의치 않는 효성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썩 좋지 않은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제 계열 회사에 지금 채무 보증을 쓴 부분도 주가에 아마 영향을 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한 603억 정도 지금 채무 보증을 한 부분이 4일 전에 지금 나오는 바람에 네. 주가가 크게 지금 상승하지 못하는 힘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효성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썩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네. 회장 그 이하 이제 그 자제분까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뭐 대내적인 악재 플러스 또 이 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그런 부분에 합산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제 진입가가 말씀하신 대로 51만 2천 원에 들어가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럼 월봉상 보면은 지금 그나마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지금 30만 원대 심리적인 마지막 지지 라인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차트가 많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전반적인 종목도 이제 많이 내려와 있고 저점을 디딛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버텨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신 이 투자자분께서도 51만 2천 원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떠한 지금 처방이 있겠습니까? 사실 네.
특효약이나 뭐 쪽지기 같은 진단을 내려드리고 싶긴 하나 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비중도 상당히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현금 비중이 있다면은 지금쯤에 한번 좀 물을 타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한번 비중을 좀 올랐을 때 덜어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나 네. 아, 지금 봐서 지금 뭐 현금 비중이 또 없고 지금 난해한 입장이시라면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견디셔야 된다. 역시 지금 그 환경이 앞서 저희가 살펴드렸던 우리 기술 투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지금 상황이네요, 사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따도 이제 언급드리겠지만은 지금 FOMC 이제 금리 발표가 지금 이틀 뒤면은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 민감성 연동성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효성 첨단 수혜도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금리 이 발표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또 어느 정도는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뭐 견디시라 혹한기 겨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뭐 현금 비중이 아주 많다 싶으면 30만 원 이 부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중간 올라왔을 때 좀 덜어내는 그런 전략이 주요하겠으나 대부분 물려 계신 분들이 현금 비중이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에 입문하는 어떻게 그 주린이 같은 분이 처음에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접근하기 아주 좀 주식 초심자의 행운 플러스 네.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좋으나 물려 계신 분들은 많이 지금 뭐 어떤 손실 구간에 와 있고 현금 비중도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장시간 시간을 갖고 올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초까지 좀 기다려 보는 대신에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FOMC 결과가 저는 이제 아주 좀 비관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따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은 금리 인상 조절 부분에 있어서 언급에 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쪽으로 좀 가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나오면 30만 원대 지금 바닥은 찍었으니까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올 겨울을 넘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가시는 쪽으로 네. 보는 게 어떨까. 대신에 또 이 효성그룹 같은 경우 이제 배당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배당 시즌 왔을 때 그걸 좀 위로 삼아서 네. 그렇게 지나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빈님께서 효성첨단 소재를 이렇게 종목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채팅창에는 좀 매운맛으로 피드백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매운맛을 더 이상 보여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이미 지금 상당히 매운 구간에 와 있거든요. 51만원에 매수를 하셨고 손실은 워낙에 큰 상황이고 비중도 50% 지금 효성첨단 소재에 관해서 어떻게 이렇다 할 처방을 내놓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 기술 투자를 살펴드렸을 때와 비슷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다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건 사실 그럴 겁니다. 그 어떤 점이냐면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이 차트가 도대체 언제쯤 멈출 것인가 라는 포인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윤겸 전문가께서는 이 효성첨단 소재 바닥권에 다가온 것은 맞다라는 점 그래서 혹시나 여력이 조금 있으시다면 지금쯤이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춰놓으시고 나중에 있을 반등을 한번 준비해 볼 것도 필요하다 다만 그 여력이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FOMC 결과까지 좀 기다려보면서 일단 지금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빈님의 효성첨단 첨단 소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우빈님께서 충분히 맵군요. 눈물 한 방울 흘리시면서 진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조금 더 다른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 계속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나 좀 어렵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진단 통해서 같이 좀 느껴보게 되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많이 힘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번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달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하나 시스템이요. 하나 시스템이요? 네. 네, 방산으로 좀 들어가셨군요. 자, 그러면 하나 시스템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15,600원에 20%요. 15,600원에 20%요? 네. 요거 혹시 매수하신 시점이 언제쯤이세요? 정확히 뭐다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아마 8월, 9월 요 정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한화 시스템 사실 방산주가 올 한 해 참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때 매수하신 시점만 해도 쭉쭉 올라가고 있었던 타이밍이죠? 예? 매수하셨던 타이밍만 해도 이 종목이 쭉쭉 올라가던 타이밍에 매수하신 거죠? 잘 모르겠네요. 추천주로 했어요. 아, 한화 시스템 좋다는 말씀을 듣고 매수하신 거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타이밍이 조금 어긋났던 것 같은 게 매수하고 나서 바로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매수하자마자 하필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는 타이밍, 시장도 밀리고 한화 시스템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초와 비교해 봤을 때 단기간에 30%가 넘게 이 작지도 않은 종목인데 많이 내려오니까 당황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뭘 그냥 계속 보유해야 되나, 손절매를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좋다고 해서 기대 속에 들어왔는데 하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단기간에 빠지니까 아,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참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시스템 혹시 문제는 없는 건지 앞으로 보유를 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예. 자, 하나 시스템 살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 사실 뭐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해도 조정받고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 시스템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바닥권에서 줄줄 기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한때 뭐 다 아시다시피 태조 이방원, 네. 네, 뭐 방산이 상당히 이제 탑픽이었고요. 그렇죠. 섹터 종목 중에서 더 가리라 예상을 했는데 사실 또 9월 달에 전반적인 전체 증시의 하락장에 의해서 또 이 방산도 고전을 며칠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네. 이제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뭐 2차 전지하고 태양광, 신재생 위주로 조금 움직이는 특히 이제 2차 전지가 그나마 주도주에 준하는 그렇죠. 섹터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또 매출이 어느 정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하나 시스템과 4분기에 매출 실적 증대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네. 이제 1, 2분기 전년 동기 비해서 한 10% 매출을 또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하고 이제 단기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4분기에는 뭐 비관적이지 않다. 매출 부분이 이제 증대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사업 구조 개편을 갖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방산 부분은 어떤 성장성이 지금 이제 대내적인 악재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지 방산주 섹터라든지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라고 진단을 좀 하고 싶거든요. 갑자기 좋지 못한 변수가 있는 그런 건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모든 증시가 9월 달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예. 뭐 태조 이방원에서 방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섹터들도 예외는 뭐 이렇게 넘길 수 없었다 이런 예. 부분을 좀 진단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5,600원에 20% 들어가셨는데 뭐 다른 분 방금 앞전에 상담했던 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덜 물리시고 네. 덜 다른 분들은 보통 뭐 50% 네. 60% 물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반토막이 너무 많습니다. 예, 예, 대다수가 네. 지금 뭐 한두 달 전에 또 여름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 때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망 좋은 섹터 종목에 들어가서 이제 물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그다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심각하게 마음을 두지 않기를 좀 바라고 예. 그나마 그 부분이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방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미래 섹터 먹거리 사업이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주도적으로 밀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폴란드하고 또 이제 방산 수출 계획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방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세계 탑5에 드는 어떤 기술력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5위에서 7위권을 달리고 있는 국방력에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방사는 시간을 갖고 봤을 때는 어둡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지금 약간의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제 폴란드 수출하는 부분에서 어떤 선제적으로 조금 약간 엄포를 놓는 듯한 지금 뭐 푸틴은 이제 자기네 러시아를 벗어난 모든 국가들은 다 적으로 지금 간주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네. 럭비공 같은 어디로 튈지 예.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방산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둡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푸틴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전쟁에서 뭐 평화라든지 종료카드를 꺼내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러시아의 대외적인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날 수 없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쟁이 빨리 종료화돼서 이제 정리가 돼야지 이제 전반적인 세계 증시가 회복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올 하반기 내년 초중반기까지도 갈 수 있는 장기화적인 싸움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곡물주가 들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푸틴은 모든 카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저 방산 관련주들이 네. 조금 더 이제 올 하반기 지나서도 지금 바닥을 좀 어느 정도 또 이거 하나 시스템을 지금 제가 볼 땐 딛고 만 원이 좀 지지대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물리시지 않은 거니까 이런 전반적인 대내적인 지금 장세도 펼쳐지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마음 낙담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비중이 좀 이 상태에서 추가 타실 수 있는 물을 탈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추천 말씀드리고 현금 비중이 없다고 보시면은 이제 이분도 조금 물려 계시니까 그냥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올 겨울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가시라 추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장님 하나 시스템 지금 매수하자마자 너무 갑자기 떨어지니까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아 이거 도저히 보유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이 종목만이 아니라 앞서 들어왔던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오히려 손실이 좀 적으신 편이거든요. 일단 방산주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여력이 조금 있으시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최소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끌고 가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켜보시다가 아 이거 도저히 답답해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할 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받아봤고요. 한화 시스템.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했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우리 기술 투자나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 시스템을 비롯한 방산주들은 올해 정말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고 방산주가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단기간에 시장의 충격을 이렇게 이겨내긴 참 쉽지 않은 구간이네요. 아무쪼록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지금 이 어려운 국면을 좀 이겨나가시길 그런 해안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하나 시스템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종목인데요. 신혜석 캐스터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신혜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좋은날님 안녕하세요. 드림텍 15,0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드림텍 자율주행 관련주면서도 또 스마트워치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일단 차트를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15,000원에 일단 매수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보유하신 지는 정말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네, 드림텍 현재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8% 상승하면서 9,59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9월 정도만 해도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면서 전고점을 찍기도 했었는데 주가 좀 다시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저점 근처까지 좀 내려온 모습인데요. 자율주행 관련주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드림텍은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이네요. 국토부가 2027년부터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한때 정말 핫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 손실 구간 살펴보시면 일단은 35% 이상의 좀 손실 구간 계시기 때문에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 매수를 좀 해야 할지 아니면 좀 오래 보유해서라도 손실을 좀 최소화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윤겸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윤겸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드림텍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잘 선택하셨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지 이제 좀 15,000원대에서 한 비중 10% 들어가셨는데 비중도 뭐 적정하고요. 단지 지금 이제 15,000원에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좀 상당하게 좀 내려왔고요. 또한 이제 그 15,000원대 매수하신 시기가 좀 상당히 오래 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뭐 대내적인 악재에서 이렇게 모든 주가가 내려온 거는 뭐 매한가지니까 그렇게 이 종목만 왜 내려왔나라고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지금 뭐 드림텍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부분에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제 국토부하고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이제 협력해갖고 이제 자율주행 시범도 보였고요. 제주도에서 또 자율주행을 갖다 이제 속도 개선까지 하는 그런 이제 연반적인 변화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이제 다가올 미래 전략 사업 파트고요. 또 먹거리 산업이고요. 이 다가올 우리 실생활에 쓸 부분이 이제 멀지 않다. 곧 실행 가능성이 있고 곧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의 분야의 종목을 선택하셨으니까 나쁘진 않다. 전망이 어둡진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 매출 부분이 전년 동기에서 3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0% 늘어갔고 당기순이익 또한 89% 늘어나는 상당히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기업이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그 들어가는 품목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시장 확대를 잘 펼쳐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기업의 특징은 이제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매출에 있어서 영업이익이나 이제 당기순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 양호하고 부채 비율도 상대적으로 좀 유동성 비율에서 낮고 유보율도 괜찮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앞으로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이제 재편되면서 시장이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딛고 저점에서 이제 전반적인 주가가 이제 변화가 있을 때는 이 기업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지대는 제가 봤을 때는 9,000원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 있거든요. 거의 뭐 쓰리 바닥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9,000원대가 상당히 지지대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도 10% 들어가셨고 또 이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또 10% 정도면 물론 다른 종목도 들어가셨겠지만 10% 정도면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저점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9,000원대하고 요 9,500원 사이에서 한번 조금 더 이 FOMC 그 금리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을 좀 지켜보시면서 한번 추가로 한번 진입하셔갖고 어떤 가격 단가를 갖다가 좀 조절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좀 덜어내는 그런 전략을 좀 펴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드림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전망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약간의 이제 희망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이왕 좀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물려 계신데 비율적으로 좀 물려 계세요. 이제 비중으로선 많이 물려있진 않지만 좀 견디시고 지켜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해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드림텍 살펴드렸습니다. 드림텍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드렸던 종목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10% 정도인데 문제는 드림텍을 보유하셨던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지금 매수하셨던 15,000원대 라인이라면 2020년쯤에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이 종목이 사실 코로나 때 저점 이후로 굉장히 큰 상승, 2,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올랐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니만큼 그 뒤로 정말 오랫동안 쉬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차트 보시면 계속 차트는 좀 내려오는 모습, 현재는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흐름인데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여력이 있으시면 지금 마침 10% 정도 갖고 계시니까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단가를 좀 낮춰가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고 손실을 빠르게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좋은 날림의 드림텍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여러분 종목진단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 채팅창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좋은 날님께서 방금 전에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죠. 감사의사 보내주셨고요. 서단께님께서 저를 많이 꾸짖고 계시는군요. 장가 못 간 사람은 괴롭혀야 돼요. 많이 찔리는 하루입니다. 자, 그리고 남구공님께서 아, 창고삼촌 많이 사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홍균님, 아,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윤겸 전문가께서 방송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제가 말을 좀 길게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마침 또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죠.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예, 유진테크. 유진테크요? 예. 아, 반도체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예예. 예. 예, 이거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22,500원에 100%예요. 어, 22,500원이면 이거 얼마 전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이, 다른데서 뭘 해서 그거 저 마지막으로 한번 사본 거. 이거는 손절매를 오셔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신청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정말 많이 내려온 이 시점에 아,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유진테크. 그 손절매를, 아, 네. 그 비중이 많으니까 손절매를 저기 많이 내려갈 것 같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확 무너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좀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유진테크. 지금 앞선 종목들과 다르게 지금은 손실 뭐, 한 거의 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혹시나 더 내려갈 여지가 있겠는지, 그리고 이 종목 이 시점에 100% 매수를 하셨는데 잘한 선택이 될지 유진테크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예. 자, 유진테크 반도체 장비 종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도체가 정말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아, 다들 정말 오매불망, 반도체 언제 가냐, 삼성전자 언제 가냐, 이 질문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아마도 시청자분께서는 아, 뭐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릴 만큼은 다 내렸다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더 내려가지 않을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지금 전화 주신 투자자 시청자분 자체적으로 네. 자체 진단은 잘 하셨습니다. 아하. 네, 항상 이 주가라는 건, 바닥이라는 건 어느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지하로 계속 뚫고 날아갈 수도 네네. 있죠. 뭐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예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한국 주식 영화에 작전이란 말이 있어요. 아, 작전이란 영화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영화. 예. 거기에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가 아, 작전을 주도하는 리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허. 바닥일 줄 알고 덤비는 자 지하실 구경을 제대로 할 것이다 라는 예. 그런 대사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 결코 이 우리 주식시장하고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연관될 수 있는 다 이런 어떠한 이제 비유적인 이제 멘트인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는가 이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대장주고 반도체가 살아나야 전반적인 업황이 살아나면서 순환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요 며칠 사이 지금 반등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그게 다 뭐 기술적인 반등, 요 저점 구간에서 네. 좀 어떤 반발 매수, 외인의 좀 매수 수급이 좀 들어와서 네. 조금 이제 미증시가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반등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반등이 이제 추세 반등, 네. 저점을 완전 딛고 완전 추세 전환하는 반등이라고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진테크 같은 건 이제 반도체 지금 장비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요.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 먼저 언급드리고요. 뭐 D램 가격 하락에다가 네. 반도체 공급 대란 및 교란 및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반도체 수급 부분, 수요 부분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현재 재고,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예예예. 예, 예. 재고 부분도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적재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2차 전지하고 비교했을 때 2차 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발걸음이 속도를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이게 스텝에 맞춰서 간다고 보면은 뭐 경쾌하게 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스텝을 맞춰서 간다고 표현한다면은 반도체 관련은 지금 약간 엉거주춤한 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엉거주춤하면서 갈 듯 안 갈 듯 하면서 물론 저점과 바닥과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전환하려는 상황에는 와 있으나 네. 경쾌하게 신나는 발걸음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웬만큼 내려온 건 웬만큼 다 내려온 게 맞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갈 만한 동력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네네. 아직은 좀, 올 12월까지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이 수요, 전자제품 비율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제품 수요에 있어서도 수요가 예전만치는 못하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어디가 바닥이라고 제가 감히 예단은 못하겠지만은 네. 지금 여기서 움직인다면 같이 이제 반도체 이 주가를 예상했을 때 횡보다 네.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오고 또 눌렸다 어떤 박스장에서 좀 약간 지지부진한 장세로 네. 흘러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FOMC 금리 발표에 의해서 어떤 이제 연동성 민감성에서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 보이나 시장에 따른 충격일 뿐이지 네네. 자체적으로 확 내려갈 만한 그렇죠. 요인은 딱히 없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이제 전반적인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주가 변동이고 예. 반도체 자체로 봤을 때는 시간과 어떤 이제 변화 부분에 있어서 좀 인내심과 장고의 금 기간이 겨울이 좀 넘어가야지 네. 뚜렷한 좀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대응 전략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21,500원이거든요. 100% 들어갔다는 건 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지는 제가 예상을 못하겠으나 예. 앞으로 또 좋은 말씀드리면 예전에 꽃방울님이 계셨어요. 아, 네. 항상 100%로. 100%의 사나이. 그렇죠. 그분은 어떻게 좀 잘 슬기롭게 좀 종목마다 잘 선택해 가서 운도 따르고 참 전략적으로 접근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 시청자 전화 주신 분도 지금 뭐 어떤 저점 구간에 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신 건 맞는 것 같으나 네. 여기서 뭐 급락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할 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과대 낙폭은 아니겠지만은 시원스럽게 또 상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업황으로 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저 22,300원에 거의 마감했네요. 오늘 네. 보니까 21,550원에 마감했고 네. 22,500원이니까 하락률은 지금 크지 않으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그 만약에 진입가라든지 진입가를 좀 넘어서 갖고 올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십사 추천 말씀 드리고요. 한 절반 줄일까요? 아, 네네. 제가 볼 때는 좀 얼마 금액이 투자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덜고 가시는 왜냐하면 여기 반도체 업황에서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여지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좀 더 낮게 되면 그때 매수를 오히려 더 한번 해보고 100%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금 현금이 이제 참 좀 혼란스러운데 여하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21,550원인데 네? 2만 원이 무너진다면은 비중을 차라리 덜어내셨다가 더 밑단에서 다시 그 비중 덜어낸 걸 다시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예. 해서 지금 이 반도체 부분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여지를 네. 한 번 더 과대나 폭은 아니지만 좀 한 번 더 하방이 조금 열릴 수 있는 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네. 100%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0% 하는 것은 한 번 더 수익이 난다면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없는 기쁜 수익이 돌아오겠으나 100%라는 비중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네. 또 올라왔을 때는 좀 비중을 덜어냈고 네. 가는 흔들리는 장세가 지금 반도체는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니 어떻게 해서 추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손장님 뭐 지금 유진테크라는 종목 자체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여기서 확 떨어질 거라. 예. 2만 원을 하라고요? 아, 2만 원을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2만 원 아래에서는 비중 줄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매수가 정도까지 오면 매수가에서도 비중 마찬가지로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참고되셨죠? 네,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전화가 좀 약간 끊어진 것 같은데요. 유진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매수가 정도에서 비중 줄여가시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2만 원 아래에서는 비중을 좀 더 줄이셔야 된다라는 점. 왜냐하면 급락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진테크까지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내일장 전략 한번 챙겨볼게요. 자, 윤현 전문가님,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11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네. 지금 전반적인 증세가 저는 희비가 엇갈리는 증세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뭐 2일, 3일 되면 이제 FOMC 금리 발표가 나옵니다. 뭐 75%가 대세긴 합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를, 어떤 멘트를 줌으로써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지표라든지 미증시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라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11월 8일 중간 선거도 의식하면서 한번 멘트할 거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대세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일에 발표되는 이제 FOMC 결과를 갖다가 지켜보시면서 이번 주는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는 아마 크게 요동치는 증세는 아니고 그 금리 발표 멘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 좀 지표가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멘트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보고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보고요. 예. 특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이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고 지금 안 좋은 기업도 있고 많이 지금 희비가 엇갈립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니라 좀 희비가 좀 교차되는 그런 증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메타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좀 폭락하고 네.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하고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시그널이 지금 부동산 같은 지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침체되는 둔화에 의해서 침체로 넘어간 시그널이 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은 계속 3주 연속에서 뭐 저금리 정책 계속 유지하면서 주가가 조금 살아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홍콩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이제 시진핑의 4년임 또 이제 그 외인의 투심 환율 부분 때문에 자금이 많이 이탈하는 그런 이제 뭐 코로나 그런 뭐 봉쇄 정책도 여파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지금 혼돈에 희비가 엇갈리는 증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뭐 미증시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따라가는 이제 금리 발표에 따른 연동성 민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보고요. 이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고 그저께 발표된 정부 정책주라든지 예. 폴란드 이제 계약 수주된 이제 원전주라든지 특히 네옴시티 관련한 건설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징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좀 체크하시면서 분석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해서 정리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윤겸 전문가 의견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여기서 이제 마칠 시간 다가왔네요.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